안녕하세요. 청옥션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녹두눈 치고. 이거 가격 총 맑고로 보고 있거든요, 저도. 근데 한번 보세요. 위약이나 보나, 우리 그 사슴 그 노는 거를 보나. 조그맣고 기물은 가격련자라고 써 있네요. 예, 보세요. 대충 가격련자 홍간지인데, 이 간지는 청대 거 맑고 맞습니다. 이거 아주 이쁘고 괜찮아요. 아주 녹두눈 치고 사슴이 몇 마리? 하나, 둘, 셋. 하얀 사슴.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마리인가?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마리네. 여덟 마리네, 여덟 마리. 아무튼, 양쪽으로 한번 보세요, 사슴. 녹두준 치고 잘 그렸죠? 아주 좋고, 관지도 진짜 좋아요. 이렇게 보면은, 가격에다 쓰고, 홍관지, 이게 약간잖아요. 청대, 말대는 이 홍관지 쪽으로 진한 게, 관지가 맞으니까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, 매니아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. 관지도 잘 썼고, 그리고 특히, 우리가 이 분채치고 잘 그렸어요. 그림이. 그리고 아주 그냥 여백 없이 팽 돌아서, 사슴 그림 그렸는데, 진짜 좋으니까,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걸, 제가 이걸 왜 가졌냐면, 이런 것도 있다. 큰 것도 많아요. 그렇지만 이런 것도 드무니까, 항상 보면 진품이란 것은 너무 큰 것도 있지만은 작은 게 많아요. 왜냐면 옛날 문화혁명 때 중국에, 다큰 거는 많이 깨부시고 하니까 큰 것도 있겠죠. 그렇지만은 작은 것도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매니아분들도 이런 거 관심 있다가 나중에 또 도움이 되려고 가져온 거니까 우리 청옥신에는 항상 기물이 많은데 뭐 매니아분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는 항상 매니아 소장과 아무튼 말고 시청자분들도 더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